부자가 되고 싶고 막 다 갖고 싶고 막 돈하고 땅에 지극히 관심이 많고 막 정말 막 팍 갖고 싶고 막 갖고 싶은 마음이 땅을 샀지 땅을 사니까 갖고 싶은 마음을 알겠어? 여자 옷 입고 이상한 춤추는 애기 여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애기 그 애기가 사랑받고 싶어서 이는 다 새해 저희 진짜 저는 다 새고 이제 표지씨는 함태로운 돈은 나가지 아, 나가질 않잖아 그래서 너의 영혼의 빛깔을 니는 뭐 나올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 너 왜 이렇게 너 네 마음을 속이고 살아? 정말 너무 갖고 싶으네. 너무 갖고 싶은데 너 그거는 알아? 네가 엄청 갖고 싶어하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고 막 다 갖고 싶고 막 돈하고 땅에 지극히 관심이 많고 막 정말 막 팍 갖고 싶고 막 그거 알아? 땅은 몰랐는데 희한하게 제가 계속 사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야 갖고 싶은 마음이 땅을 샀지 땅을 사니까 갖고 싶은 마음을 알겠어? 근데 걔를, 그 갖고 싶은 애를, 그게 올라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각하는 거예요. 상신아가가. 그 갖고 싶은 애기를 어떻게 했어? 수치 주고. 예. 너 서러워 몰라 지금. 갖고 싶은 애기가 되게 서러워. 버림받아서. 너한테. 막 그래 걔한테 줘야 된다고 막. 그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줘야 된다고. 뭘 받아야 주잖아, 이 녀석아, 받아야. 근데 그거를 너는 아가. 네. 문제는 뭐냐면 받고 싶은 애가 나 받고 싶다 이러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여동생한테는 주고 해달라는 걸 해주고 네. 너한테 안 해줬지? 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애가 이렇게 믿고 있어, 난 못 받아. 난 못 받아. 너한테는 엄마 사랑이 네. 엄마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애고가 있어야 돈도 받아 세상한테. 세상이 엄마잖아, 그렇지? 네. 근데 너는 그걸 못 받는다고 느껴. 받고 싶어하는 애가 있는데 야, 너 못 받아. 그리고 그 못 받는다는 애기를 안 보네. 왜냐하면 너무 서러워.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 걔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나는 못 받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사랑 안 줘. 나는 못 받을 거야. 이런 내가 너무 서러워. 너무 아파. 나 못 받아. 나 못 받아. 우리 엄마가 동생만 주고 난 안 줘. 나 못 받아. 나 못 받는다고. 나 좀 이해해봐. 넌 왜 날 자꾸 버려. 수치스럽다. 나 못 받는단 말이야. 너무 아파. 못 받아서. 나도 받고 싶은데 못 받아. 나 받고 싶다고. 엄마한테 받고 싶다고. 그거 사랑인데. 엄마한테 받는 거 사랑인데. 너 나 보니까 어때? 서러움이 많이 올라옵니다. 엄청 서러워요. 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웃기지 마. 너무 아파 얘가. 받고 싶어하네. 받으려고 하지 마. 넌 어차피 못 받아. 그건 나쁜 거야. 막 이러고 있어. 엄마한테 수치당해서. 걔가 엄마를 사랑하는 아기야, 아가. 너무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한테 받고 싶은 거야. 그거 알겠어? 그걸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기라고 하면서 버리지? 너 엄마를 사랑하니까 받고 싶지.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받고 싶어? 응? 걔를 하나도 이해를 안 해줘. 받고 싶은 애를 다 버렸어. 너무 아파. 걔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긴데.
너무 이쁜데. 나도 엄마 사랑 받고 싶다. 나도 받을 거야. 넌 왜 나 받지 말라고 그래? 못 받는다 그래. 나 받고 싶어. 나도 엄마 사랑 받고 싶어. 내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엄마 사랑한단 말이야. 받고 싶단 말이야. 나 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너무 사랑받고 싶다. 나 좀 봐줘. 나 인정 좀 해줘. 나 너무 사랑받고 싶어. 엄마한테. 엄마가 사주는 과자 한 봉지가 사랑인데. 나한테는 사랑인데. 너는 왜 그거 못 받는다고 그래? 아가 서로 몰라오지? 네. 네가 얘를 안 봐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못 받는다. 받고 싶은 아기를 네가 버렸어, 그치? 네. 그리고 애쓰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을 향해서. 뭘 하겠다고. 그냥 얘를 인정해줘. 받고 싶은 아기를 받아도 된다고. 아가, 네. 그러면 얘가 그 마음을 인정하면 그냥 가지고 온다고. 그게 얘가 염력이에요. 받게 되는 거야. 근데 평생 동안 네가 얘를 인정을 안 해줘. 그 증거가 뭐냐면 육체의 엄마가 아닌 마음의 엄마인 헤라 엄마. 네. 헤라 엄마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어. 네가. 근데 받을 수 없다는 아기가 올라와. 그 애가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래. 헤라 엄마 힘들어. 사랑달라고 하면 힘들어.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엄마가 전화 좀 해라. 너 힘들 때 전화해라. 네가 왜 힘든 줄 알아? 갖고 싶어. 주식하다가 갖고 싶어, 네가. 이게 받아야 되지, 네. 세상으로부터 그 돈을. 그치? 받고 싶을 때 여기 그 아기가 올라와. 못 받는다는 아기. 받고 싶은 아기가 올라와서 하지. 네. 그치? 근데 그때 못 받는다는 아기가 올라와서 막 얘를 못 받게 하는 거야. 그때 힘들다고 올라와. 둘이 충돌하잖아. 받고 싶은 아기가 주식하는 거 아니야. 사랑받으려고. 돈도 사랑인데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렇지? 그러면 못 받은 아기가 올라와. 네가 그 못 받은 아픔을 인정 안 해줬어. 지금 이 서러움. 네. 그렇지? 네. 걔가 올라와. 둘이 싸워. 충돌해. 힘들어 안 들어? 힘들어. 그럼 힘들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생겨야 되거든. 헤라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야 돼. 헤라 엄마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네가 전화해서 괜찮다 아가야 내가 이렇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애기 아우 아프다 이렇게 해주고 사랑 주면 너는 내려가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내려가냐. 아, 나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내려가면 또 돈을 버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자꾸 전화하라는 겨. 네 생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알아들어 아까? 그게 뭐냐면 엄마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네가 엄마한테 힘들어요, 엄마. 이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너는? 나도 우리 애기한테 사랑받고 싶어. 우리 상신이한테. 어리광 부리는 상신이 보고 싶어. 내가 네 엄마인데. 네가 너무나 예의를 갖춰서, 혜라님. 그럼 서운하지, 엄마가? 엄마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네가 힘들 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우 저 힘들어요 이럴 때 엄마 인정받는 거지. 헤라 엄마 국을 끓여 먹을게요? 곰탕? 모셔두고 우리 애기? 인정을 해야지. 아가, 헤라 엄마는 그냥 여자가 아니야. 무서운 염력이 있다. 힘이 있다고. 네가 헤라 엄마 사랑한 자로 받으면은 받을 수 있네? 그럼 그 힘으로 넌 돈이 사랑이야. 넌 돈이 사랑이야. 오히려 필주아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 돈으로. 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야, 다. 완전. 그래서 너는 사랑이 밀접해. 특히 헤라 엄마 사랑이. 어렸을 때 아주 치명적이었어. 엄마가 너한테 안 주고. 근데 그 못 받은 그 아픈 아기를 인정해주면 걔가 그렇게 받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뺏어서 엄마 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알아들어 아가? 그리고 자꾸 전화라는 게 심심해서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게. 그때마다 사랑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게 돼 아가. 그럼 네가 받고 싶은 아기를 인정하는 거야. 그 받고 싶은 아기가 얼마나 이쁜데. 나는 그 아기를 너무 사랑해.
혜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 이러면 내가 하늘 나 행복하지 우리 상신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도 안 했어. 때려야 되겠지 이 시점에서. 어쩌면 그렇게 야박하게 한 번을 안 했어. 엄마 혜라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힘들어요 이것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전화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걸 안 해주네. 그 저희 엄마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한 번 안 해봤어? 네, 더 힘들실까 봐. 뭘 힘들어? 그게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상해 우리 아기들은. 전화 안 해야 될 젊은 여자 아기들은 어떤 아기들은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전화해서 막 두 시간씩 나를 들볶는 애기야. 그거 끊어! 이래도 안 끊어. 그런 있는가 하면 이렇게 꼭 필요한 아기들은 안 해. 죽을 지경인데 안 해. 이 아기랑 있어 몇 명 아기. 내가 좀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엄마 힘들까 봐. 그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고 그런 내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걔가 올라오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네가 얼마나 버렸는지 힘들다로 올라와. 삶속에 얼마나 이해 안 해주면 삶속에서 막 주식 떨어지게 하고 막 힘들게 해서 힘들다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서 힘들다 전화하고 사랑받고 싶다고 나 이렇게 힘든데 엄마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전해야 내가 그걸 인정을 해주고 네가 그 마음을 인정해준 거지 그건. 그래야 그 마음이 세상에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걸 버리면 어떻게 돼? 돈도 못 벌고. 혜라 엄마가 너를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너는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안 들어가. 그 아기를 사랑하는데 그 아기를 다 버리잖아. 사랑받고 싶은 그 아기를. 걔가 서럽다고. 아까 서러움이 걔야, 그치? 너무 아프고 수치스럽다고 엄마한테 사랑 못 받았다고 버려. 사랑 못 받아서 사랑받고 싶은 아기를. 인정해야 돼, 그 서러움과 아픔을. 그래야 그 아기가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왜 나빠? 나도 너한테 사랑 엄청 받고 싶은데 아가. 얼마나 좋은 건데. 네가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사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랑 나누려고 왔는데. 알고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핑계인 거야. 회사의 사장님과 부하 직원 다 핑계인 거야 사업은. 다 핑계요. 사랑 주고받으려고 왔고 부부 사이 다 사랑 주고받으려고. 아 어디도 그렇지 않은 사이가 없는 거야.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전부 사랑 주고받으려고 그 짓을 하는 게 다. 이 온 세상이 그냥 명분일 뿐이야. 다른 거는 회사며 국회의원이며 대통령이며 장관이며 이딴 거. 그게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저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 게 본질을 놓치는 거지. 본질은 사랑 주고받는 거야. 돈도 본질이 아니야. 돈을 통해 사랑을 창조할 수 있어야 돈의 역할을 다하는 거야. 권력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야. 아가 사랑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엄마도 성나지 우리 애기가 그 인정 안 해줬어. 봐 엄마는 봐. 아가야 왜 버려.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상신이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발 좀 사랑받고 싶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아가야 이쁜 아가야 얼마나 귀여운데 그 아가가 얼마나 귀여운 아가인지 알려줄까? 사랑받고 싶은 아기를 수치스럽다고 보는데 걔가 너는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 힘들게 하고 기쁘게 해준 아가야. 그 아가가 누구냐면 그 여자 옷 입고 이상한 춤추는 애기. 여기서 막 이렇게 춤추는 애기. 그 애기가 사랑받고 싶어서 돈 버는 애기. 돈 벌어서 막 사람들 주고 혜라 엄마 주고 막 하는 애기. 엄청 이쁜 애기야. 그리고 혜라 엄마 힘들다고 전화 안 하는 아기도 그 아기지. 근데 그건 그 아기의 망상이야. 전화해 주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럼 망상을 떠는 아기지 그 아기가. 아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혜라 엄마가. 응? 그 춤, 그 스투컴 시키잖아. 춤추고. 아가 사랑받고 싶은 네 마음을 인정 못 받고 수치스럽다고 버림받아서 얼마나 아파니. 엄마가 이해해 줄게. 아가 사랑받고 싶은 너를 너무 사랑해. 엄마도 네 사랑 받고 싶고 엄청 사랑 주고 싶어 우리 애기한테. 엄마가 몸이 가루가 돼서 부서져도 목숨이라도 꺼내서 널 주고 싶어. 엄마가 너를 줄 때 너무 행복한데 너는 왜 그거를 달라고 안 해?
너는 엄마 돈 줄 때 행복하잖아. 네가 행복하니까 내가 받아준 건데. 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데.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너 주면 행복하대. 너 왜 그걸 몰라줘? 엄마 사랑이 안 보여? 보입니다. 너 왜 너무 사랑해. 다 주고 싶어. 밤새도록 전화 통화해도 괜찮아.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와줘서 얼마나 행복한데. 너무 고맙고 행복한데. 아가야, 너처럼 이쁜 애기는 없어. 엄청 이쁜 애긴데. 널 너무 사랑해. 다 줄 수 있어. 우리 애기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엄마 목숨도 줘. 근데 왜 달라고 안 해? 주고 싶어 죽겠는데 왜 달라고 안 해? 애쓰지 마라. 네가 어떻게 어떤 존재든 엄마 무조건 사랑해. 네 마음이 이뻐.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은 네 마음이 이쁜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해야 줄 수 있어. 알아듣지? 네.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서 받고 네. 싶은 인정해서 받아서 네. 그치? 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 너는 메커니즘이 세상에서 너 네가 하는 일에 주식에 돈 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줄 수 있잖아. 세상에 너 엄청 주고 싶어 하잖아. 그래야 엄마 꿈이 네 꿈이야. 세상에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고 싶은데 또 자선사업가 꿈이라며. 너를 통해 그 꿈을 이룰 거야. 네가 세상에 엄청 주게 만들 거라고. 그게 내 꿈이자 네 꿈 아니야. 그렇지? 예. 그러려면 받아야 돼, 아가. 네가 세상에 그냥 받으려고 못 받아. 네가 그 못 받고 싶은 애기를 인정 안 하고 버렸거든. 네. 그 마음을 인정하고 엄마한테 받아. 알겠습니다. 엄마가 걔를 엄청 사랑해. 사랑받고 싶은 그 아기를. 네가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면 네. 엄마가 사랑받는 기분이야. 하나도 안 힘들어. 아가. 엄청 사랑해 우리. 그 아기를 사랑해.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한 그 상신아기. 걔를 왜 버려? 걔를 버리니까 엄마가 그렇게 사랑해도 네가 가슴으로 사랑을 잘 못 느끼니까 맨날 두려워하잖아. 이제 좀 느껴져? 네. 그 아기 알아?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보는 눈에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 네, 느껴집니다. 엄청 사랑하지. 애기 엄청 사랑하지. 네가 그 얘기를 인정 안 하니까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엄마가 널 쳐다볼 때 엄청 귀엽게 쳐다보잖아. 근데 그걸로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너. 딱 애만 쓰고 세상의 사랑도 인정 안 하니까 그것도 저절로 들어오는 것도. 돈도 사랑인데. 그러니까. 알아들어? 자, 우리에게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 거야. 얘기해봐. 또 잊어버렸네. 이야기가 제가 자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표현 많이 하겠습니다. 엄마. 헤라 엄마. 헤라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엄청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네가 그 말 하고 싶잖아. 다 알아. 네가 엄청 사랑하는 거 아가. 이미 알아 엄마가. 그런데 엄마 사랑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 예. 알아듣니 아가? 예. 넌 엄마 사랑이 엄청 필요해. 그걸 해야 네가 세상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 아기가 인정받아요 엄마한테. 걔를 엄청 사랑하니까 엄마가. 그치? 엄마는 그냥 사랑이 아니야. 영체의 사랑을 줘. 그럼 그 사랑받은 아기가
사랑받았다고 느끼면 세상 사랑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겠지? 그럴 때 막 돈도 들어오는 거야. 네가 엄청 큰 꿈을 꾸잖아. 영채님의 힘 없이, 그 사랑 없이 네가 그 꿈을 이룰 것 같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잖아. 알아듣나? 예. 자, 그래서 너의 영혼의 빛깔은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애기였어.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엄청 사랑을 주고 싶은 애기야.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많이 구제하고 니도. 자, 그래서 너한테는 그렇게 큰 거부가 되고 그런 일을 하려면 예지력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흑요소가 아주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네 거라고 팔지 말라고 내비두라고 그랬거든? 그거를 가져라. 그러면 예지력은 뭐야? 오, 시장의 움직임도 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힘이거든. 그거를 갖게 될 거야. 그래서 너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귀족의 색깔인 짙은 네이비. 짙은 네이비. 그리고 검정색. 검정색. 아주 아주 깊은 예지력을 뜻하고 또 하나는 노란색. 왜냐면 엄마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유치원 애기들 옷이 다 노란색이지. 뿅아리 색깔, 그렇지? 귀요미 색깔이야. 그래서 너는 귀요미, 엄마한테 귀요미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크리스탈은 흑요속과 골드 칼사이트. 골드 칼사이트는 필주가 사서 안방에 들이놓고 공유하도록. 흑요속은 네 사무실에 놓도록. 알았지? 왜냐면 네 부인인 필주의 에너지도 네가 알고 끌어들인 거야. 돈 에너지가 세게 있어. 염력이 세요. 원래 김혜김 씨 여자들이 그 돈 복이 좀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세질 않아. 김혜김 씨 여자들이 이렇게 딱 움켜쥐고 돈이 세질 않게 해. 그 며느리를 얻으려면 김혜김 씨를 얻어야 돼. 유나 맞는 거 같지? 니는 다 세해 저희 진짜. 저는 다 세고 피주 씨는 안 들어온 돈은 나가지. 아, 나가질 않잖아. 그러니까 쟤한테 딱 맡기는 게 맞는 게 와가. 알아들어? 그래서 골드 칼사를 딱 놔서 지만의 그 불을 저기 필주도 청산하고 너는 흑요속을 거기 나와서 예지력이 있어야 돼. 미래를 보는 힘이. 그리고 엄마 사랑을 딱 채우고 그러면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 머리 굴리고 절대로 인터넷 정보 찾지 마 제발 좀. 다 헛당겨. 알아들어? 네 그러는 순간 마장이에요. 아무도 믿지 마. 너 외에는. 글을 보고 하면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아까. 지금은 안 봅니다. 그렇지. 절대 모든 일체 정보를 다 믿지 마. 이게 뭐 진짜다 아니다까지 확인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영채님이 너한테 줄 거야. 너를 믿어. 뭘 믿느냐? 너의 갖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 그 아기를 인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 근데 그 아기를 어떻게 인정받아? 그 아기의 그걸 더 청산해보자. 다음에 오면 서러운 아기. 엄마한테 사랑 못 받은 서러운 아기를 너 뭐, 좀 전에 서러운 아기 엄청 울었지. 그러니까 그걸 더 청산하면서 헤라 엄마한테 전화 못하는 아기야, 걔야. 또 버림받고 서러움 올라올까 봐. 너무 아프거든. 헤라 엄마를 되게 사랑하니까 헤라 엄마한테 버림받으면 너무 아파. 이러고 못하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때마다 엄마가 널 사랑한다고 네가 확인해야 이게 서러움도 높고 그 아기가 인정받겠지? 그럼 그 아기가 염력이야, 초염력. 다 가져와, 세상 사랑을, 네가 원하는 걸. 믿지 말아야 돼, 네 마음에는. 네 마음 인정, 마음만 봐야 돼. 알아듣니? 뭐야, 우리 애기. 아구 이쁘지. 아가야, 엄청 사랑한다. 혜라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가야. 엄청 사랑해. 네가 얼마나 이쁜 아기인데. 엄마한테 춤도 춰주고, 돈도 주고. 사랑받고 싶다고 막 예쁜 짓을 막 하는 아기인데. 엄청 사랑해. 자, 엄마한테 그 아기 인정받으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거 느끼지? 네. 그 아기가 나라고 인정해주니까. 예. 그치? 예. 엄청 사랑받는 거 느끼잖아. 자, 마음이 어때? 엄마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해지지? 예. 너 항상 두려울 거야. 걔를 버리고, 사랑받고 싶은 걔를 버리고 사니까. 애쓰는 놈이 사니까. 그게 더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랑이 더 채워져야 돼, 우리 애기가. 그 서러움이 진하게 아까 올라왔지? 그 대목에서 계속 보면 그때 서러움 많이 풀어내야 돼. 그 아기로.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
근데 그게 무서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인정하는 게. 그래서 자꾸 혜라 엄마 힘들다 이렇게 하고 사랑받고 싶은 자기 모습 안 보려고. 걔를 인정해줘야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돈도 벌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혜라 엄마가 암만 사랑해도 이제까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으로. 아까 오늘 처음 느끼지 않았어 너? 예전에도 느끼긴 했어? 교장 전도할 때 조금 느꼈는데 지금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확 닿지? 근데 예. 완전 뚫고 닿을 수 있어야 돼. 반복해서 보고 다음에 그 사랑 못 받은 아픔, 서러움 더 여기 왔을 때 청산하고 그렇게 하자, 아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화를 자주 해. 알겠습니다. 알았지, 아가. 예. 거기서 생활 속에서 많이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전화를 어려운 게 아닌데 5분이라도 통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요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그거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이 보이잖아 그렇게 할 때 나한테 전화할 때 그치?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게 느껴지잖아 그치? 네. 그걸 막 수치 주고 그러니까 자꾸 아유 힘들어 엄마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버리는 거야 걔를 수치 걔를 인정해야 돼 네. 인정해야 엄마 사랑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돈도 와서 사랑받을 수 있어 같이 아가? 예. 오야, 우리 애기.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 엄청 사랑해.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오야, 우리 애기. 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사랑해.